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다행히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추석 연휴 동안 떡, 고기 등으로 여러분들의 배가 든든해졌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기름칠을 해야겠죠. 그 기름칠을 도와주실 오늘 투자의 맛 찾아주실 규릭 위원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실 규릭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좀 푹 쉬셨나요, 위원님? 네, 저도 많이 먹고 푹 쉬었습니다. 아우, 네, 네. 얼굴이 오늘 좋아 보이시는 거 보니까 컨디션이 100% 회복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활약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컨디션이 좋으신 우리 규릭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볼 텐데요. 이 추석 연휴 동안 굉장히 많은 글로벌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유가가 급등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위원님? 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오늘 장 시작 후에 정유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SH에너지화학이 후발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이제 연휴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2거래일 휴장이었잖아요. 네. 그 이제 휴장이 됐고 오늘이 중요했던 이유는 9월물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수요일날 끝이 나고 오늘 이제 10월물 선물옵션 첫 거래일이 이제 개시되었는데요.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장 초반에 선물은 시가 고가로 출발을 한 뒤에 전일 종가를 메우고 2P가량 오전장 한 30분 만에 갭을 다 메우고 음봉으로 하락 세기형 패턴을 만들다가 이후 반등을 시도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한 채 종가는 0.85포인트 상승한 272.05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지난 만기까지 앞두고 9월 초부터 선물 옵션 만기에 맞춰서 선물이 그동안 더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올랐는데 이런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장세가 나왔다. 그러면서 오늘은 선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9월 6일에 고점마저 돌파하면서 종가 고가식의 양봉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유주가 아침부터 이제 들썩들썩 하더니 반대로 항공주들은 반대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다행히도 우리 코스피 지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첫 시작을 정유주에 관련된 시황으로 열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규릭 위원님과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는 샵 4989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2거래일 연속 이제 휴장을 하고 나서 맞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금 해주신 시황같이 좀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시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바로 이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함과 동시에 규릭 위원님 이름이 나오자마자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예, 예.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카카오예요. 카카오 매수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 그 축하드립니다. 일단 너무 낮은 가격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매도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아,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 궁금하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수익 중이시라고 하니까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 수익 중인 구간에서도 분명히 목표가를 알고 익절을 할 줄 알고 그게 일부 내 수익으로 현금화를 해야 그것도 결론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얼마에 익절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으신데 맞으신가요? 네네. 네, 지금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지난주 방송까지 그 콜옵션의 급등, 코스닥의 급등을 말씀드리면서 지수의 반등이 이제 이어질 거다.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3거래일 흑산병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올 때 지난주 방송에서 정확히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일은 코스닥이 갭상승을 출발하더라도 음봉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일봉상의 흐름이었다면 앞으로 제가 지금 계속 코스닥 첫 번째 시간에서는 선물 지수에 대한 작년 2월부터 대세 하락장의 시황 그리고 코스닥은 작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될 거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 대한 비관론자였다면 그 비관론이 내년 6월이 아니라 코스닥의 19캔들 조정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에서 소개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19캔들의 조정이 정확히 보면 올해 12월이에요. 코스닥의 조정이 끝나는 시기가 빠르면 12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 카카오는 처음에는 코스닥으로 상장됐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죠. 근데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고 시장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차피 코스닥도 이 심리가 개선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또 반등의 여지가 있다. 올 연말까지. 그렇게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3개월, 4개월간의 박스름을 보였어요. 월봉상 흐름인데요. 지금 박스름을 자세히 보시려면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돼요. 일봉에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박스 상단에서 변곡이 나오면서 박스 하단을 지지했고 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박스 하단 지지 또 매도 신호 나오면 눌림이 나오고 또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변곡이 나온 게 보이시죠?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는 이런 구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매수 단가가 12만 원이라는 거는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셨던 거예요. 물론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올해 매수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오래됐어요. 그게 12만 원에 매수하고 7만 원인가 8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거예요. 아, 그러면 시점이 작년에 초기 투자를 작년에 하신 것으로 보면 네네, 될까요? 12만 원에 했다가 13만 원 올라온 거 매도 못하고 또 내려왔다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시점을 의아하게 생각했냐면 이 지금 최근 4개월, 5개월간의 박스 흐름을 보였는데 이 박스권 하단에서 정확히 매수를 한다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은 매우 쉽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이 시점에서 매수인가 혹은 8월 초 여기서 매수를 하셨나 근데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 투자 시점을 여쭤봤던 것이고요. 근데 이 작년 보유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맞죠? 그러면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최근 4개월간에 이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확인했고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면서 고점을 다만 몇천 원이라도 넘기고 있다, 돌파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 지금 박스 중앙까지 눌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는 이 다음번 돌파하는 시점, 그러니까 10월쯤에 14만 원을 돌파한다면요. 매수 단가가 12만 원이시잖아요. 네네. 14만 원을 다음 달에 돌파를 한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돌파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다음 달 내로 14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목표가는 크게 보면 16만 원까지도 보실 수 있어요. 내년 초까지. 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네. 14만 원을 먼저 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현재 그 수익 중이신데 만약에 12만 5천 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반대로 박스권의 상단 돌파가 아닌 이 박스 상단의 마지막 저항 확인을 하고 설령 박스 하단으로 다시 또 제 지지 여부를 보러 바닥 확인을 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수 단가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만 5천 원 라인, 그는 한 다음 달쯤 만나면 12만 7천 원 정도가 121선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121선인 12만 7천 원 정도를 만약 이탈한다면 일부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요. 그게 아닌 14만 원을 다음 달에 돌파를 한다면 최대 내년 1월, 2월까지 16만 원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목표가까지 단 지금 12만 원의 그 매수 단가는 있고 121선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면 121선을 안 깬다는 전제하에 계속 지속 홀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12만 7천 원이 이탈되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이탈되시면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절반 정도는 이제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14만 원, 다음 달까지 14만 원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년 초까지 16만 원까지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수익을 가장 최대화,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종목입니다. 에코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7,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다행히 비중은 5%, 적은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이제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도 매수가 근처에는 못 오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7,100원이 매수 단가시면 최소 올 상반기에 매수를 하셔서 물타기 혹은 최초의 그 20점 혹은 20점 이 세 부분 중에 한 군데에서 이제 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타기를 안 하셨다면. 근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저희 방송에서 아주 주식 초보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뭐냐면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은 조정이다. 그렇죠. 네, 5월 초에 조정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9월 초를 달고 있으니까 4개월의 조정을 마치고 비로소 이제 이 바닷물이 다 말라가는 시점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드디어, 이게 네, 드디어 네. 온 거죠. 그러면 이 상한가가 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요. 오늘 상한가가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서 안착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오면서 오후장에 상한가도 풀렸다가 안착했다, 풀렸다 안착했다 하면서 종가상 상한가를 겨우 안착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통 아침에, 내일 아침에 시가가 그렇게 10% 이상씩 떠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일단은 6,280원 라인, 6,280원 라인이 가면 한번 저항을 받고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리면 지금 오늘의 종가가 이런 장대 양봉의 상한가라고 한다면 내일은 이제 오전장 전강 후약의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월 둘째 주까지는 한번 홀딩을 하신다면 매수 단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덜고 이제는 익절을 고민해야 될 구간도 충분히 오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지수 자체가 제가 빠르면 12월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내년 연초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018년에 2월부터 거의 23개월 조정이 되겠죠. 23개월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이 완전히 바뀌는 장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종목별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난 8월에 2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도 되고 코스닥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 힘든 시절이 연말까지만 좀 이게 잘 선방을 해준다면 내년 연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정확히 바다에 빠지고서 지금 4개월 조정이 끝났고 가격적인 부분도 바닥에서 탈출하는 흐름 상한가 가면서 대량 거래가 실린 모습도 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긴 호흡으로 매수 단가 위에까지 올 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바닷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매수가 근처까지 오셨을 때 꼭 이익을 보실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 단가가 12,800원이고요.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이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공시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시장과 함께 올라간 종목일까요, 위원님? 네, 먼저 기업은행을 보기 전에 한번 업종별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주죠. 네, 코스피에서 가끔씩 제가 이제 이런 업종별 차트를 통해서 과연 향후 주도주가 어떤 업종이 될 것인가를 보려면 이 업종 차트를 한 번씩 분석하시는 시간 투자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은행 업종 자체도 보시게 되면 7월 24일 저희가 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8월물 옵션은 풋옵션에서 대박이 터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 풋옵션이 상당히 큰 시세를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장이 결국은 무너지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무리 우량 기업이고 가치 있는 기업이라 할지언정 일단 시장에서 나도 던지고 보자라는 투심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은행 업종 역시도 마찬가지 7월 24일을 전후하여 8월 중순 그리고 8월 말까지 진바닥을 다질 시기가 저희가 8월 26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8월 26일 이틀 뒤인 8월 28일에 업종 은행 업종 역시도 바닥을 찍고 이렇게 변곡이 나오면서 그 이후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다음 매물대, 이 은행 업종의 다음 매물대는 어디로 볼 수 있냐? 285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285포인트라는 거는 지금 상승폭에 비해서 앞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 다음에 한번 조정이 이어진 다음, 지금의 상승이 이랬다면 여기서 한 번에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올 연말쯤에 다시 재차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N자형 파동의 대파동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기업은행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종목 역시도 지금 13,600원 라인까지 이제 200원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거는 오버슈팅의 영역인 거고요. 오버슈팅의 영역이니까 13,600원을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라는 거는 꼭 가격적인 매도가 아니라 월요일 날 일부, 화요일 날 일부 그렇게 시간적인 분할을 두면서 121선 위에서 한번 익절을 하신 뒤에 비중이 현재 20%라고 하셨으니까요. 20% 중에 총 한 4%, 5% 정도만 남겨두시고 그 올라갈 때마다 분할 익절을 하시고 나머지 남겨놨던 4, 5%가 나중에 다시 매수 단가에 왔다. 그럴 때 다시 그 익절을 하셨던 현금 부분을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의 주신 분이 지금 수익권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분할을 하면서 익절을 조금씩 해나가시다가 5% 정도 남겨놨을 때 이제 매수 단가 가까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가격 전략 지키셔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전화가 연결됐다고 하네요.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안암전자요. 안암전자요? 네.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10%. 10% 정도?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4,620원입니다. 4,620원.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TV 소리는 줄이시고요. 저희와 전화는 전화로만 저희랑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저희랑은 전화로만 연결하시고요. TV 소리는 최대한 줄여주세요.
네, 매수가랑 단가가 4,62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이제 네. 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고점에 물리셨어요. 안암전자의 월봉 차트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4,62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이 부분,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미 바닥에서 5배 정도 올랐을 때 이제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욕심으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예. 맞으신가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로부터 지금 2년 반 가량을 굉장히 그 전전긍긍 앓으시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빠져나와야 탈출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지금 시장이 아무리 밑에서부터 연말, 연초까지 만약 반등이 나온다고 쳐도 이렇게 물린 종목은요, 매수 단가에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옆으로만 횡보를 해주면은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의 이중바닥인 가격, 삼중바닥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2000원 초반대 라인을 깬다면 최초에 급등했던 라인인 1,500원대까지의 조정을 염두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반등이 나와도 한 번에 3,000원 라인을 돌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바다에 빠진 게 지금 불과 7월 초예요. 7월 초. 7월 초에 빠졌기 때문에 이게 기본 3개월 간다고 했으니까 10월 초까지는 이제 기간 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질 수 있고 물론 지금은 상한가가 15%가 아니라 30%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한가 한 방이면 모든 이평선을 다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종목들이. 근데 이 역배열이라는 상황에서 그런 한 번의 장대 양봉을 기대하기란 그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2,000개 종목 등의 장대 양봉,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하루에 뭐 10종목 미만이거든요. 상한가는 뭐 5종목. 이슈가 되는 오늘같이 뭐 정유주가 급등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걸로 뭐 흥구석유가 점상한가 가고 이런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한 번씩 테마로 일시적인 한 번의 반등이 확 나올 수는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기간적으로 봐도 10월 초까지는 일단 그 조정, 기간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내 종목만 안 오른다 이러면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년 연초에 더 큰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 코스닥의 19캔들 조정론을 올해 12월에 맞추고 내년 초부터 만약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 하면 이 종목이 과거에 화려했던 이 시세를 바로 그때 같이 다시 재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는 거의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기간적으로 보면 한 번 급등을 하면 보통 한 10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었어요. 10개월 있다가 또 반등이 나왔고 또 조정이 나온 뒤에 10개월 후에 또 반등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고점으로부터 지금 네 달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겸해서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길게 보면 아직 6개월의 조정 기간은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일봉상 보게 되면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오로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제가 만약 이 종목에 그 4,620원이라는 가격에 물렸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저는 일단 투자를 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걸 가장 중시해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업종, 주도업종이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 종목을 그냥 세워라 내어라 들고 있다 보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일 텐데 그 곳곳에 숨어있는 좋은 종목들을 차라리 그 종목으로 갈아타서 그 자금 이동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이 종목에 4,620원이라는 거의 최고 상투권에 잡았던 그 실수를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복기와 함께 그 손실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6개월 동안 보유하기보다는 그 6개월의 기회 동안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자금 이동을 해서 손실금을 좀 메우는 게 훨씬 낫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50원 라인이 가면요. 2,750원 위에서부터 10%씩 비중을 줄여나가세요.
이게 2,750원이 가면 3,000원 가겠지? 3,000원이 곧 4,000원 가겠지? 그러는 기대감을 많이 갖지 마시고 가면 다시 밀리고 가면 다시 밀리고 그럴 상황이 지금 가능성이 많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위로 반등이 나온다면 2,750원 라인 위에서부터는 비중 축소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꼭 가격 전략 들으셨으니까요. 2,750원 예. 위에서는 분할 매도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이 좋을 때 주도주를 따라가면서 이제 장과 함께 오르는 종목들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LGU 플러스요. LGU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900원에 15%. 아, 한 번에 매수하신 거세요? 아니에요. 처음에 한 10%, 15,500원에 해가지고. 네. 5% 더 지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14,900원이 됐거든요. 아, 그러신 거구나.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이 올랐는데도 좀 빠져서 걱정이 크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매수가까지나 갈 수 있을런지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규리 기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안녕하세요. 역시도 네. 이제 올해 1월 말을 기해서 이렇게 바다에 빠지다 보니까 이 바다가 이제 좀처럼 바닷물이 마르지 않으면서 역배열 상황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역배열이 지속되고 있다 보면 역배열이라는 거는 계속 주가가 빠져서 계속 역배열로 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역배열로 가다가 정배열로 바뀌는 변곡이라는 게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했다. 이 조정이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네. 그래서 14,900원이 지금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네. 내가 좀 물린 종목, 소위 물린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월봉의 흐름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월봉상 지금 이 박스 상단, 추세 상단을 가면 매도 신호 맞으면서 계속 조정 나왔거든요. 조정, 조정, 네. 조정.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왔고 이게 한번 수렴이 위로 터지면서 레벨업이 됐어요. 주가가 한 단계 도약을 했어요. 도약을 한 뒤에 또 매도 신호 맞으면 여지없이 또 조정을 받죠. 네. 예, 조정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레벨업 되기 전에 에너지를 모았던 그 라인에서 지금 바닥을 잘 다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1월, 12월까지 가면 15,0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바로 다음 달까지 이 내려오는 10월선을 이제 한번 터치를 하고 또 다시 바닥 다지고 올라가면 이게 연말쯤 됐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연말쯤 접근해도 좋은 종목. 그렇다는 네. 거는 지금 어차피 몇 개월을 잘 들고 계셨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지쳐서 여기서 만약 팔고 나면, 내가 팔고 나면 오른다라는 그 속설이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홀딩 하신 거, 그 기간 네. 몇 개월 하신 거, 여기서 네. 추가로 몇 개월만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이제 매수 단가 위에서 익절하는 그런 고민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연말까지 가져가면 되겠네요. 네네. 아, 네. 그럼 네. 지금 추가 매수 안 해도 되죠? 지금 추가 매수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차라리 다음 달에 네. 다음 달에 13,000원 밑에 한번 눌림이 나온다면 다음 달 시점에 13,000원 이하에서 한번 네. 지금의 매수하셨던 비중을 1배수 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추가 매수 포인트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지키셔서 수익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공업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는 5,410원입니다. 아무래도 좀 분할로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 30%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바다 위에서 살짝 고개를 빼꼼 좀 내민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대동공업 같은 경우는 5월
초순, 중순에 바다에 빠진 이후로 3개월 기간 조정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6천원 라인을 돌파 시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아침에 이거를 전일 종가 밑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매수 단가가 안 와서 그냥 빠이빠이 하고 버스를 떠나보내게 됐는데 다행히도 지금 5,410원 라인에서 수익 중이신데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신고가 종목으로 노렸던 이유는 앞으로 그 추가 상승, 전고점이 올해 1월에 7,300원 라인이에요. 7,300원 라인인데 그 라인까지 상승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파동의 상승이 마감되고 눌림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3파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의미 있는 신고가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공략을 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저희가 못 잡은 대신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이 종목은 7,000원까지 홀딩을 하시면서 7,000원부터 7,3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고 만약 7,300원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면 지금 총 가지고 있는 비중이 30%니까요. 총 3% 정도만 남겨두세요. 그 3%만 남겨두셨다가 그 7,300원을 만약 도달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3%만 남겨두시고 지금 현금화했던 부분을 올해 11월쯤 혹은 12월쯤에 현재 매수 단가인 오늘 전일 종가인 6,100원 라인에 만약 도달을 한다. 그러면 그 자금을 그때 재매수 시점으로 삼으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수익 중이신 만큼 더 대응 잘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요주의 종목으로 담아두셨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또 전화가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아,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기 53,000원에 20%요. 53,000원에 20%? 오늘 네. 흐름 괜찮았는데 매수가 가까이까지는 못 왔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저기 혹시 그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와 네. 저기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규리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53,000원에 매수해서 그러면은 최소한 작년에 이제 매수하셨다는 추론이 되는데요. 네네. 네, 53,000원 라인이면 거의 최상투바다. 이제 어깨 왼쪽 어깨를 지나서 머리를 찍고 오른쪽 어깨를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이 라인에서 어깨에서 매수를 하신 격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뭐 지난 얘기 뭐 물을 쓸어 담을 수는 없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거를 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오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네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선정이나 타이밍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이렇게 소문을 듣고 누구 얘기를 듣고 추천을 받아서 더 얼마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높다라고 보여져서 이제 그 거의 이 머리를 먹겠다고 이 몸통을 손절의 각오로 손익비가 안 맞는 구간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투자가 약간 악순환이 되고 엇박자를 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도 지금 너무 높은 데서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종목을 어떻게 탈출하시게 되면 추격 매수의 습관만 줄이셔도 주식을 크게 반토막 나거나 크게 잃지는 않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네네. 습관만 어떻게 좀 좀 더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현재 11월 말에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3개월 조정이 나왔어요. 4개월 조정이 되겠네요. 6월까지. 그러면 이 기간적인 조정이 왜 중요하냐면 매물대하고 거리는 멀어져야 돼요. 주가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그 조정, 기간 조정이 그래서 최소 한번 조정이 이게 역배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기간 조정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3개월이다.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이라는 말씀을 되게 단순한 논리지만 저희가 지금 4주차 방송, 4주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주식을 잘 모르시지만 바다만 보면 3개월이라는 게 명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3개월을 지나서 거의 7개월을 받았어요. 기간 조정을. 7개월이 지나고 현재 241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이에요. 초입 구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 47,500원에서 5만 원 라인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 시기가 올 연말에서 내년 2월 정도까지는 그 기간 안에 이 종목이 그 구간 안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시잖아요. 네네. 예, 이 종목을 보실 때 일봉을 보지 마시고요. 월봉을 보시면서 네. 월봉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 매도 신호 이후에 상당한 그 가격 조정이 나오고 가격 조정 기간 그 기간에 맞춰서 현재까지 기간 조정, 7개월이라는 기간 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었다라고 본다면 향후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면 이 음봉의 몸통 절반가인 5만 원 라인을 저는 일단 목표가로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 단가까지 가야지 내 본전에는 빠져나와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네네. 5만 원까지만 반등이 나와도 손실이 8%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매수 단가를 가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넘고 가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네. 시간적인 게 단순히 1, 2개월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7,500원에서 5만 원 라인까지 가면 그 라인에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고 분명 그 당시에 현금화가 되시면 더 좋은 종목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 8% 손절로 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이미 급등하고 바닥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10배가 올랐거든요. 5,400원에서 6만 원까지 10배가 올랐어요. 네네. 이거 항상 월봉을 체크하시면서 차트를 아무리 모르셔도 바닥 최저가가 나오고요. 그로부터 최고가가 나와요. 그러면 네. 계산기를 꺼내드셔서 여기서부터 최소 몇 배가 올랐는가. 암산으로도 5,400원에서 곱하기 10 하면 6만 원, 5만 5천 원 위까지 급등했으니까 10배가 급등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10배가 급등한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아셔서 추격 매수의 습관만 개선해 나가시면 앞으로 더 이 8%의 손절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교훈이었고 뭐 학습 효과였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전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파트론이요. 파트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30%예요. 13,300원에 30% 맞으세요? 13,000원에 30%?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13,000원 부근이면은 이 시점 올해 8월이나 7월, 8월쯤 매수하신 거로 지금 사료되는데요. 아니, 이게 좀 올려서 그래요. 저 계속 물타서 그래요. 아, 물타기를 하셨어요? 몇 개월 됐어요, 이거. 예. 지금 네. 오히려 그 물타기를 안 하셨다면 지금이 물탈 시점이에요. 아, 예. 네, 지금이 물탈 시점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요. 물타기라는 네. 거는 물론 가치 투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저평가되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회로 보여지지만 지난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하락장이었단 말이죠. 이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하면요. 굉장히 안 좋게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물탈 시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인 즉슨 이제 반등의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반등의 시점이 오면 이 반등은 13,000원 딱 매수 단가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매수 단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13,000원 가면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매수 단가 부근 오면 일단 계속 분할로 청산하면서 현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네, 시청자님 꼭 이제 참고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 상담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숨가쁘게 마지막 전화까지 받아봤는데요. 이제 내 종목이 채택이 안 돼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기억하시고 들어오셔서 투자의 맛 그릭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바로 투자 레시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이렇게 반등한 시장에 맞는 딱 맞는 투자 레시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시간에 선물지수 2018년 2월부터 왜 대세 하락장의 시황을 펼쳤는지, 두 번째 시간에는 코스닥 시장이 왜 작년 6월부터 19캔들 조정론, 올해 12월까지 가능성, 하락의 가능성, 시장이 반등하려면 최소 올해 12월이 지나야 된다. 그게 늦으면 내년 6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콜옵션의 급등 시황을 펼쳐보였어요. 그래서 이 화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지난주 수요일이 9월물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9월물 옵션 만기일. 그럼 저희가 첫 방송을 했을 때가 이 화살표의 끝자락이었던 시점이고, 이 시점에서 저희 그 모이신, 방송을 보고 모이셨던 노란 채팅방에 그 분들에게 콜옵션의 급등 시황, 9월물의 옵션은 콜옵션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옵션 만기까지 4,000% 이상이라는 대시세가 폭발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구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그 저희가 이 음봉일 때, 음봉 바로 전전날이에요. 바닥에서 양봉 두 번째 나올 때가 저희가 콜옵션이 급등할 거다라는 시황을 보내드렸을 때였는데요. 그 전 고점이 바로 이 동그라미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 전고점을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대바닥을 친 이후에 옵션 만기까지 선물지수는 8.1%, 13거래일 동안 8.1%의 그 반등이 나왔던 거를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 화면에서는 코스닥 차트인데요. 이 현물 투자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지금 표시가 약간 밀렸는데, 이 동그라미 오른쪽, 여기 체크해드린, 마우스에 체크해드린 구간이 전고점이 되는 거고, 이 음봉 두 번째인 날이 이제 코스닥은 현물 투자의 기회의 장이 되면서 코스닥도 반등의 시기다. 결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고 콜옵션이 폭등한다는 거는, 지수는 어차피 맞춤형으로 약간의 크고 작은 비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코스닥 역시도 따라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코스닥 역시도 그로부터 13거래일 동안 8.5%의 상승이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 마이너스권인 종목 상담이 올 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우리가 물린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본전이 오면 좋겠지만, 실상 시장이 그런 반등이 나와도 그런 내가 물린 종목은 본전까지 안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주도주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업종별 차트를 한 번씩 살펴보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까 방송 중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지수의 바닥을 제가 이제 그 변곡을 잡아내 드렸어요. 그럼 변곡을 거의 여러분들은 제가 지수의 변곡이 왔습니다. 콜옵션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변곡 시황은 아마 가장 먼저 저를 통해서 그 시황을 접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이 변곡을 잡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변곡이 나와서 콜옵션이 올라간다. 그렇다는 건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고,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과연 내 물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만약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현금이 두둑히 있다. 그러면 이 현금을 과연 어느 종목, 어느 업종을 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현물 투자자분들이 고민하실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How to Portfolio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설명에서 현금과 종목의 비중 조절 역시도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의 미를 그렇게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꼭 한 바구니에 종목을 다 담느냐 안 담느냐, 그것도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지수가 13거래일 동안 8%, 양시장 모두 8%의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점, 이중바닥 시점에서 앞으로 한 5캔들 정도를 되돌아보면 여기가
그 당시에 전 고점 부근이었다는 건데 이 전 고점을 넘어서 현재까지 굉장히 오늘까지도 시장이 14거래일 동안 급 반등의 상승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8월 26일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요. 지금 14거래일이 지났어요. 14거래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합치면 2,000개 종목이 약간 넘는데 2,000개 종목 중에 과연 탑5 안에 들어가는 상승률 그동안에 가장 14거래일 동안 제일 많이 상승했던 종목은 어떤 것이며 얼마만큼 시장이 8% 반등이 나올 때 이 종목들은 몇 퍼센트가 갔는지를 총 세 종목 탑3를 뽑아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넘버원이 푸른 기술이었어요. 푸른 기술이 그 지수 바닥을 찍을 때 8월 26일을 시작으로 8월 26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수요일까지 무려 109%라는 13거래일 동안 109%가 상승을 했죠. 이 푸른 기술은 작년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대북주들이 모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먼저 강하게 치고 갔던 대북주의 대장주가 푸른 기술이었어요. 그게 거의 1년 2개월이라는 시점이 지나고 다시 대북주의 대장주로 등극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좀 전에 보셨던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13거래일 동안 시장이 8% 오를 동안 얘는 109%, 이 종목은 109%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한번 꺾이고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올 때 과연 어느 종목을 건드려야 되는가, 어느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를 본다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이 하락세를 메우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지수가 메우는 속도가 만약 30도의 각도로 이 하락세를 30도의 각도로 만약에 이게 상승세가 올라오면요? 장악을 했다면 이게 장악을 했다면 네. 코스닥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요, 주도 업종이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하락 각도가, 상승 각도가 하락 각도를 뭐 50도, 60도, 가파른 속도로 그 올라탄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만약에 8월 26일에 전고점을, 그로부터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5거래일이 걸렸다. 근데 주도 업종, 주도 종목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냐면, 전고점을 하루 이틀 만에 지수보다 선행해서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변곡, 제가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2020년에 6월 시황을 펼쳤다면 그 시장의 대변곡이 2020년 6월까지도 길게 가면 그때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락과 반등이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반복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빠른 시점인 코스닥의 작년 6월부터 조정을 시작해서 19캔들 조정을 마친다면 올해 12월까지가 그게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부터 현 시점부터 3개월이 남았다는 것이고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지수가 계속 여기서 10월물도 콜옵션이 급등하고 11월물도 콜옵션이 급등하고 절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11선 조정의 지수가 또 한번 나올 수 있고요. 11선 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 콜옵션이 또 11월물, 10월물 중에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거는 지수가 항상 바닥에서 눌림을 주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이 각도를 살피시고 이 각도보다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그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으로 넣으셔서 그 종목들의 어떻게든 매수의 시점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종목 안에서 요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시장이 8% 급등 반등이 나와도 그 종목들은 50% 100%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탑3 종목을 살펴보면요. JC케미칼이 탑2예요. 넘버2. 넘버2인데 이 첫 번째 수직선이 8월 26일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중 바닥을 형성할 당시였고요. 8월 27일이 제가 이제 그 모였던 회원분들에게 지수 콜옵션의 급등 시황을 보내드릴 때가 그 다음 날인 27일이었던 건데 이 종목은 8월 26일부터 6거래일 동안 무려 96%라는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 역시도 기간적으로 보면 바닷물이 빠지고 나서 3개월 기간 조정을 무난하게 다 마쳤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전고점이 넘어가기 전에, 돌파하기 전에 이 종목은 이미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다, 강하게.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탑3, 넘버3는 FR텍. FR텍의 경우도 13거래일 동안 89%가 상승을 하는데요. 코스닥보다 훨씬 먼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이미 정배열을 만들어놔서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도,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세가 다 끝났다고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더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시장이 돌아설 변곡 시점이 왔을 때 시장보다 앞서가는 종목을 먼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주차부터 지금 4주째 방송을 거의 끝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저는 앞으로 실전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주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규리 기원님의 맛깔나는 투자 레시피까지 만나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요리해 주신 우리 규리 기원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맛깔나는 투자의 방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